내가 한번 어우 형이 괜찮아요? 그냥 꺼져 시켜 기다려. 야 눈깔이 쳐다보는 게 좀 똑같아. 한다 쳐맞으려고. 아니 애들 어릴 때게 칼이 찔려버렸어. 아 미안하다니까 씨발 진짜 그만 좀 해. 아니 형한테 씨발 뭐냐. 아이고 이 형 옛날 나하고 옛날 촌대 싸웠어. 형이 내 좌우 왜 오르바를 왔어? 아우야 내가 가서 속바락 안 했던다. 네네네. 얘 앞에서 다 부끄러워. 아 예예. 좌우 승도 알아. 왜냐면 그 여태까지 그런 거 없었잖아. 아니 족 같은 거 시간 발라버리. 예. 아 뭐 지금 2년 3대 사고나 찍었구나. 가 지나가다 얻어 터진 애가 얘한테 맞은 거야. 아 형님한테 맞은 거야? 어 여자한테 맞은 애가 애들 깼다 거기. 아. 형님 그런 거 시끄러우시면 오지 오세요.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. 형님 그거는 왜 때렸냐면 내 마음이 어디 아이 시끄러워 조용해. 어? 뭐야 왜 어? 그 한 번쯤만 딱 물어봐. 야 이 씨 한번만 할 수만 죽여버려. 오늘은 서울역을 잡고 있는 구마적 신마적 바로 밑에 실세 5대장 중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들어가시죠. 내가 한번 어 형이 괜찮아요? 아 목 아 닮은 형이구나. 네. 아, 일단 걱정하지 말고. 시간이 갈 때마다 모이는 장소가 있어. 자. 형, 나 돈 다 한 명 왔어. 없어, 새끼야, 돈. 아, 한 명만 사줘. 형, 너는 옛날에 트럼프 사준적 있냐? 아니요, 형, 미안해요. 뭐, 아, 고마워요. 한 명만 사줘. 없어, 새끼야. 야, 왜 이렇게 기절했어, 지금? 야, 죽을 때 엄마 안 되면 딱 꺼내줘. 야, 너. 네, 네. 짬뽕이 때는 한 번, 앞에 높이 하고 올게. 야, 이게 좀 맛있지 않냐? 네네네. 네. 아니, 뭐, 니가 튕기나? 아, 누가 튕기라고? 아니, 아, 얼른 계산해, 시간이. 나 5천원만 내면 돼. 만 원이야, 진짜? 누가 진짜 튕기나? 아, 이거. 야, 그냥 꺼져, 시켜. 기다려. 1,200원인가? 일단 지금 금강산도 식후경이어가지고 간단하게 라면을 먹으려고 편의점에 왔어요. 야 근데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나? 저 이거 시켰는데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을래나? 살짝 군침이 도긴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내 형이 빼줘야 될 것 같은데. 네. 야, 이제 니네들 이제 조건 쓰지 말고 형들 먹는 거 고생이네. 어디서 싸가지고 드시고. 야, 너 나 알아 몰라. 봐, 그만 얘기해. 알아 몰라. 알아. 가만 있어, 새끼야. 니 여태까지 나
만나서 니 나한테 술 한잔 사준 적도 없어. 아 미안해요. 근데 씨 뭘 술 사더라고. 아유 미안해요. 야 돈 없으면 내가 이 새끼 집에 가 잠마. 알았어 잘게. 아 근데 씨 야 눈깔이 쳐다보는 게 좀 똑같아. 한다 쳐맞으려고. 어 여기 야 소주 좀 먹고 싶어? 아이씨 나 마음이 아껴갖고 어떻게 되냐고. 여기서만 하나만 사. 야 너 막걸리고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의 잔이고. 건드면 큰일 나 나한테. 나는 절대 안 건드. 야야야야 거지로 맞자 니네도 20명 와도 안 되니까 까부지 말고 우리 조용히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온 거야. 이 형은 싸움도 잘해. 하나 얼마야? 소주 하나. 톡 까는 새끼. 나는 소주 먹지도 않은 사람이. 그러니까 뭔 얘기? 나는 막걸리 나는 막걸리. 소주 거 보면 모르죠. 소주 하나 1,800원 맞지? 막걸리 1,300원. 거기서 달래지 마. 내가 1,800원 줄게 임마. 아이고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인정 싫은데 오늘 술 먹어서 인정하면 나중에 나한테 만 원으로 갚아라. 알겠습니다. 1,800원 맞잖아 새끼야. 에이씨 어디 처먹으려면 아 우리 일단 내가 네 형님 내가 일단 먹고 또 움직여보자. 네 알겠습니다. 야, 내가 곧 분명 맛있게. 형님, 잘 됐는데, 형님? 야! 야! 너 왼쪽 눈깔은 왜 그래? 아니, 애들 어릴 적에. 야. 칼이 찔려버렸어. 왜? 네? 쳐 맞았어? 아니, 칼 꽂기 하다가. 너 지금 몇 살이야? 지금이요? 돼지띠. 아, 60 안 됐는데, 그럼? 62. 62야? 네, 돼지띠. 근데 왜 이렇게 살아, 새끼야? 아유, 진짜. 너 짜장면 하나 먹을래? 짜장? 응. 내 중국 주방장이 내가. 아니 이런 거 하나 먹을래냐고. 어디야? 안 먹어요. 에이. 아, 야. 아, 저 새끼는 저 새끼 내 친구야. 아, 예. 아, 야. 나서 봐. 네가 씨 형이 착해갖고. 아가 미안해. 머리를 보나 흰머리를 보나 뭐라 보나 너보다 형이잖아 내가. 아 미안하다니까 씨발 진짜 그만 좀 해. 아니. 형한테 아니, 뭐냐? 아니, 형이 뭐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나 형한테 쳐. 형 옛날에 여기 동네 형 봤지? 야 이거 술 잔에 드실래요? 마실래요? 안 먹어 엄마. 나 막걸리 먹을 거야. 이 동생하고. 나 그래 이 동생 집에 보내줘야 돼. 네. 아, 그래요? 얘 혼자지만 서울역에서 X들아 어느 누구든. 알았어. 나가. 야 일단은 아 너는 필요 없고 너는 절대 그런 건 안 돼. 얘 얼굴 봤지? 얘 거기지 마. 절대 그런 건 안 돼. 너 안 먹을까? 야. 나. 얘 어쩌고 12호 좀 너 나한테 지져. 아니, 그거 하지 마. 지금 시끄럽다, 너. 아니, 너는, 너는 가만히 있어. 너는 아무것도 안 돼. 아이고, 이 형아, 옛날, 나하고 옛날 촌대 싸웠어. 아니, 근데 솔직히 이 형이 나를 말 도와줬어, 옛날. 맞지 형이? 형이 나를 많이 도와줬지? 그러니까 나는 이 형을 정말 좋아하는 거야. 아야 형 참아 너 나 알지? 알지? 술 처먹지 마 그냥 다. 아 저기 또 온다 저기 또 와. 아 어떤 새끼가 다 오라네. 아 형 아 너무 알아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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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를 형이 내 좌우 뭐 오랜만에 왔어. 오랜만에 왔다. 내가 재진 게 많아갖고 오랜만에 왔다. 아유 그 상관없어. 뭐 상관없어. 아유 도장님이 나중에 준다지 뭐 이랬어. 형님 맞죠? 뭐 뭐라 그래? 아 이 얘기요. 내가 경쟁이나 누가 오늘 내가 한참 얘기했지만은 형님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. 아 근데 그래도 쪽팔리잖아. 쪽팔리가 멋있어. 돈다 돈 있으면 조금씩 준대. 돈이 없는데 어떻게 껴. 형이 조금씩 준다고 했어. 근데 형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. 야 앉아라. 야 이 씨 야 씨 두 박스 하나 갖고 와. 박스 야 박스 오랜만에 왔다. 아 형님 그러고 시기 쓰지 마세요. 나는 형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
형이 뭐 문자 누구한테 보냈잖아. 미안하다고. 그게 고맙더라고. 안 보냈는데? 아, 저한테 한번 했지. 그래요. 그 고마운 거야. 아까 내가 왜 이러고. 하여튼 지난번에 한번 봤어. 봤는데. 형, 그러고. 형. 까놓고 내가 하려고 했겠다. 몇 번 왔어. 근데 너 볼 면목이 없어. 쪽팔리니까. 뭐 모르겠어. 나도 어떻게. 나 예, 드세요. 내 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10만 원 있잖아.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 아니? 그래, 믿기 형이. 그러니까 네 지가 얘기한 거. 10만 원 있으면 이 사람이 만약 3명이야. 그래. 2만 원 주면 돼. 그래? 근데 형이 야 돈이 많아. 아니지. 형님. 형님은. 야 가요. 형님. 야. 야, 너 가서 너 소주 몰래 갖고 좀 오래. 소주 하나 내가 사. 형. 되는 거야. 형. 사람이란 것은 내가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게 사람이 형이. 네, 가만 있어. 너 가만 있어. 근데 내가 네가 소문 들었지 안 들었지 몰라도 뭔가를 내가 또 하는 게 있어. 형, 내지 말고. 알았어. 형이 돈이 없다 하라도 와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해요. 오면 씨 돈 없다. 돈 없어 갖고 씨 얼마 쪽팔리려고. 아 형 와. 내가 소주 하나 못 사줘. 나도 돈이 없지만. 그래도 형님 소주 하나 사줄 돈 있어. 야 아우야. 네. 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. 뭐 네네네. 얘 앞에서 다 못 끌어야 돼. 아 예예. 예, 아. 뭐 말해. 나 진짜 형 얼굴 보고 싶었다. 나도 나 씨 얼마나 고민했으면 흰머리가 이렇게 났다. 모르시겠어 형. 내 말 들어. 네? 형이. 네? 그럼 내 말 들어. 그 쪽팔린 거 아니냐? 쪽팔린 거 아니야. 형이. 내가 여기 사람이는 거 없는데 어떻게 껴? 아무리 노력이라도. 그래 형. 뭐 30만 원, 40만 원, 50만 원 다 팔렸는데 2만 원 주는 거 애기들 장난이고. 돈이 없는데 어떻게 껴? 야 형이 내 말 들어봐.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했는데. 나는 또 여기 나오고 싶어서 해갖고 시간 늦게 이렇게 나온 거야. 그래서 너 만난 거야. 형님 형한테 문자를 한번 날렸어. 알았어요. 한번 보고 싶다고. 그런 쪽으로 한번 했어. 형님 진짜 그러지 말고. 형은 형은 승도 알아. 왜냐면 여태까지 그런 거 없었잖아. 여태까지 계속 이거 갖고 있다가. 좀 있어봐. 예. 네. 그러니까. 알죠, 누구지? 그러니까, 네 말도 맞지만. 네.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. 내일도 나오고, 내일만 나와. 아니. 족 같은 거 씨가 갈라버려. 예. 내가, 너도 형 마음 알지만, 내가 어떻게서 여기 못 나오겠냐. 쪽팔려. 근데, 이사 와봐. 근데, 아니, 내 말 들어봐. 아야. 근데 뭐냐면은, 조금 있으면 좀 풀려. 너는 소문 들어봐서 좀 알 거야. 나는 몰라. 근데 좀 있어. 근데, 좀 있어 와봐. 한 번에 내가, 응. 야. 너 뭐 밥 먹었냐? 아, 먹었어. 라면 하나 먹었어. 얘하고 라면 하나 먹었어. 아, 이놈이. 너 저 얘기 들어봤지? 유튜브 이 새끼가 별이다. 얘가 그야. 무슨 거야? 아, 나 뭐. 지금 중년 상대 사고 난 여친 같은 거. 야, 아 형이 아 네네. 야, 야한테 뭐 험한 소리 하지 말고. 네네네. 아이고, 야한테 나무래지 마라. 아 형님 말하지 마라 그거. 나 좋아하는. 야, 이. 야, 너 반창고 왔냐 이 개. 야, 너 소주 하나 먹을래? 한 잔 할래? 응. 일단 한 잔 할래. 야, 아우야. 네, 형이. 이 있잖아. 네, 형이. 서울 여기 다섯 그릇 안에 드는 애다. 네네네. 너 가 지나가다 얻어 터진 애가 얘한테 맞은 거야. 아, 형님한테 맞은 거야? 어, 여자한테 맞은 애가. 애들 깼다. 거기 아. 뭐 애들. 다 동생들이야. 아, 형님이. 지역 사고 나오니까 그거 찍었더라고. 아. 열받아서 다 투득했어요. 나한테 존나 맞았어, 애들 다요. 아, 예, 형님. 거기 다섯 명 다 맞았어. 아, 형님 맞았어. 지역 사고 딱 나오니까 유튜버를 보여주더라고. 아, 예. 서울 야인 중에 뭐.
내가 존나 했어요 다. 아, 예. 그런 말 아니에요. 물어본 거 알 거예요. 아, 예. 이거 경기장한테 뭐 여러 말 하지 말고. 아, 안 했고 형님. 나 이제 안고 가세요. 네, 형님. 형님 다른 말 해서 물어보세요. 야, 네, 아, 네네. 진짜로 네가 유튜브로 올리려면은 네네네. 키우고 이런 애들은 진짜 야, 아무것도 정말. 아니야. 아, 예. 여기 나오면 더 재밌어. 근데 일단 뭐 형 5천 아야 너 이거 이때 쓰고 돈 없어. 아 형 5천은 내가 이때 너무 아니 너 써. 아 나 이거 쓰고 돈이 없어. 그래 다 됐어 다 됐어. 이거 얼굴이 죽어졌다. 살 반쪘네. 아니야 옛날부터 뭐 흰머리 많이 났어. 아 흰머리 말고 형 저 경기도 지방에 근데 몸이 건강하신데요. 형님 그런 거 싫으시면 오지 오세요.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. 나도 고민하고 아까워 한 번씩 오는데 형님이 이제 그 때면은 형님들 다 도망가요? 다 도망가지. 아 그래요? 아 동안이셔가지고 공기가 내가 한 달 오고 다 죽어요 나한테. 거기고 뭐 얘가 뭐 딱 뜨잖아. 애들 다 도망가. 너 네. 아우야. 네. 형이 한마디 해주자. 네. 형이 좀 때리지 마. 나 안 때려. 아이씨 너한테 의도 맞았다는데? 누가 나한테 와서 뭐랬는지 알아? 나 아무 이유도 없이 연습 때 맞았대. 너한테 맞고 또 누가 이때 맞고. 아 형님 그거는 왜 때렸냐면 형님 나한테 그거 보여줬잖아. 야 이제 아이고 그렇게 때린 거야. 아 그건 옛날에 그래 죽으라고. 나 내가 없어지고 두 달 전에 얘긴데 죽었어. 알아. 야 한마디 내가 야 담배 내놔. 담배 했잖아. 담배 하나 주라고. 내 마음이 어디 아이 시끄러 조용해. 한마디 할게 아, 내가 나 여기 아, 그래. 오래간만에 친한 동생 만나갖고 할 얘기도 많은데 자꾸 끼어들지 마라. 아니 그 한마디만 딱 물어봐봐. 야 이씨 X 다 죽여버려. 내가 어떤 사람이고. 야 X 나는 얘 이제 보내라. 술 먹었으면 이제 저쪽 가서 먹어. 아니 다 잡아서 아 먹혀. 근데 시끄럽게 하지 마. 아니 나는 내 끼들면 뭐로 끼들어. 내가 일도 그런 거 없어. 형이 이러면 아니 나는 응? 오래간만에 친한 동생 만나고 에이 저지 그런 거 아니 야, 동생하고 할 얘기도 많은데 왜 당신이 자꾸 끼냐고. 내가 뭘 끼니까. 야 야 서려 나오지 얼마나 따고 이렇게 타고 그래. 아무것도 없어.
야! 엄마! 네, 기다려. 언제 왔어요, 형님?